안녕하세요. 유칩 트레이더 권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1일 날 5만 9천 원입니다. 5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올해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작년 연말 한 5만 5천 원에서 지금 5만 9천 원이니까 한 5% 정도 올랐고요. 최고가는 이제 62,800원, 최저가는 42,300원.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최저가가 한 마이너스 31% 폭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점 대비 현재는 한 37%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가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지만 작년 말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5% 정도 수익 중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크겠죠, 삼성전자는.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20년 월봉입니다. 2000년도에 2420원. 올해 62,800원까지 최고가, 최저가 대비 최고가의 수익률이 무려 2495%. 25배 올랐다는 거죠. 2000년도에 1억 넣었으면은 1억 투자했으면 25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보다 월등한 수익률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40년 동안의 연봉입니다. 1982년도에 32원, 현재가 59,000원. 그러니까 무려 수익률이 한 2,000배 된 겁니다. 1억 넣었으면 2,000원, 1,000만 원 넣었으면 200억, 그 다음에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20억이 된 겁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겠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주로 무슨 제품을 판매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CE 부분은 가전 부분,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그다음에 IM 부분, IM은 이제 핸드폰, 또 네트워크, 컴퓨터. 그다음에 DS 부분은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나눠집니다. 반도체는 D램, NAND, 모바일 AP, 디스플레이 부분은 OLED, 스마트 패널, 또 LCD 패널, 뭐 모니터 패널. 기타 이제 하만 부분을 갖고 이제 요런 이제 음향기기 요쪽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가? 주로 핸드폰 부분하고 반도체에서 수익이 크죠. 실제 이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상의 매출액은요. CE 부분에서 여기 한 반기에 45조입니다. 비중은 한 18%. 가전에서 한18% 매출 나오고요. 또 IM 부문, 요 핸드폰, 뭐 네트워크 이쪽에서 이제 올 상반기에 96조, 39.1%, 거의 뭐한40%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핸드폰 부문에서 한 40%, 가전에서 한18%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얼마가 나오느냐 한번 보실까요? 반도체 부분에서 보시면은 반도체 사업부에서 한 28%, 한 70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한 11%. 그래서 합해가지고 반도체가 제일 크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40.5%, 또 핸드폰 부분에서 한 40%, 가전이 한 18%, 나머지 기타 2%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겠고, 또 스마트폰 부분 경기가 좋으면 스마트폰에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첫 번째 신한증권의 최도연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최도연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이제 증권사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가지고 반도체 산업 리포트를 이제 분석하고 계시는데, 요 최도연 연구원은 요게 이제 9월 9일 이번 주 수요일 날 리포트 발행한 목표 주가를 한 7만 2천 원 정도 요 목표 주가를 발행을 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한 22%.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을 한 9조 7천억 정도, 전분기 대비 한 19.4%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모리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고, 또 세트 수요도 회복을 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 제재 반사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리포트를 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안 보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9.73조, 9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한 4.6조 영업이익이, IM 핸드폰 쪽에서 한 3.5조, 디스플레이 쪽이 한 0.6조, 뭐 C에서 0.9조. 그러니까 수익은 거의 뭐 반도체하고 핸드폰 쪽에서 다 벌어들이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수익을 예상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은 요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성장이 가속이 된다. 지금 대만의 TSMC를 이제 추격을 하고 있죠. 요 파운드리 확장하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 마켓쉐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텔이나 또 엔비디아, 퀄컴 이런 쪽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장을 더 크게 이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메모리 쪽보다는. 그래서 이 비메모리가 산업이 성장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은 이제 세 가지였죠. 아까 메모리 턴어라운드, 세트 수요 회복, 화웨이 제재 반사 수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주셔야 될게 이제 비메모리 가치를 주가에 반영할 시점이다. 요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243조 매출, 영업이익이 58조, 순이익이 61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매출 230조, 영업이익이 27조로 반토막 나죠. 세전 이익도 30조로 반토막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꺾였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시작합니다. 매출 235조, 영업이익 33조, 순이익은 36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이죠. 내년이 이제 매출 264조, 사상 최대치죠. 또 영업이익도 46조, 세전 순이익도 50조로 올해 대비해서 거의 한 40%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증권사도 하나 더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하나투자증권의 김경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입니다. 요 김경민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주가를 8만 원 바라봅니다. 이렇게 벌써 7월 31일, 7월 말에 이제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목표 주가를 6만 6천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리포트했습니다. 그 이유는 7나노 이하 미세공정 전환이 가능한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로 압축되었고, 두 번째,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에 미국 고객사 매출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세 번째, 인텔이 CPU 또는 기타 GPU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어느 기업에 맡기든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고 파운드리 업계 전체적으로 낙수 효과가 발생해 TSMC하고 삼성전자가 둘다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의 PR을 20배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해 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도까지 이제 주가 상승이니까 내년도 주가 상승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뭐 보통 이제 높은 증권사는 8만 원, 삼성 7만 원, 또 아까 전에 신한은 7만 2천 원, 가장 낮은 증권은 한국투자에서 6만 7천 원. 그러니까 이제 8만 원이 하나, 둘, 셋, 하나 증권까지 한네개 증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8만 원까지 올라간 증권사가 상당히 많죠. 낮은 증권사는 뭐 7만 2, 3천 원. 그러니까 7만 2, 3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주가를 보시면 되겠죠.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에 쏟아지는 낙관론, 내년도에 44%가 더 오를 거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계 증권사 다이와 증권에서도 내년도 8만 5천 원 간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냈었고요. 뭐 해외 증권가에서도
내년도 삼성전자 주가가 내년도 40%가 오를 거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겠죠. 우리 삼성전자가 많이 지수에 영향을 좌우하니까 아무튼 뭐 올해 좀 코로나 사태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내년도 전망은 아주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돈 버셔가지고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